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손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2월 2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하 대표님 같은 경우 또 손님을 모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부러워서 저 맨날 혼자 떠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손님을 한번 모시고 오늘 시장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L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사실 좀 갑작스럽게 오늘 만남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오늘은 패널이 아니라 좀 박진희 부장님은 팬이거든요. 그래서 팬미팅 아니면 뭐 팬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오늘 네. 아침 방송을 제가 했었거든요. 라이브를. 네. 그래서 오늘 꼭 임설 대표님한테 꼭 좀 네. 같이 좀 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하게 되고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장님. 아니요.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도 맨날 TV에서만 보고 네. 네, 합차장님이랑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좀 만났으니까 오늘 좀 뭐 시장 얘기도 같이 나누고 뭐 이러면서 좀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봐요. 요새 좀 저희 증권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함차장님은 네. 분당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어떠세요? 뭐 분위기는 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뭐 좀 예전에는 좀 여기가 힘들면 여기가 좀 잘 되는 게 있고 뭐 이랬는데 네. 지금은 다 처져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주식 쪽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제 조금 뭐 해볼 만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네라는 분위기를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느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객분들도 좀 그런 느낌. 고객분들과 업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이제 이분들은 해볼 만한 수준에서는 이게 좀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에게까지 좀 따뜻한 온기가 가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필드 최전방에 있는 게 저는 영업직원들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증권사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가장 큰 늪에 있는 시간은 이제 좀 늪에서 좀 한번 끄집어 내놨구나. 그쵸. 이제 어떻게 갈래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쵸. 상황을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맞아요. 들어요. 저도 요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의욕이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아, 오르거나 말거나, 뭐, 오르더니, 내 빠지겠지,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최근, 지난주부터 약간 외국인들 시장 좀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면서 대형주 장세가 되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이거 한번 붙어봐도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 저도 살짝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반등을 줘도, 빠진 거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고 맞아요. 오른 거는 이걸 여기서 팔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하다가 이제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네, 이제 왔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바닥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이걸 업으로 갖고 싶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로서 집에서 ETS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객장에서 필드에서 느끼는 주식시장의 현재 시점으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영업 최전방에 필드에 있는 것이 되게 그 공기?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떨림? 막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압박감? 이 정도 되면 꼭지구나라는 것은 여지없이 꼭지고 그쵸, 그쵸. 이 정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바닥이구나 할 때는 거의 그쵸. 다 이런 그 현상 있잖아요. 그쵸. 그 업에서만 느낄 그쵸.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 봤었을 때 뭐 조금 바닥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그러면 함차장님은 이제 바닥은 좀 지나간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터널의 끝이 보인다 정도. 네, 희망을 네.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은 왔다. 그래도 좀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은 네.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오늘 아까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그 콜리스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가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였대요. 네. 근데 영구적 위기란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또 하나가 또 오고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또 하나가 또 오고 정말 올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악재가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지잖아요. 이제 좀 끝났나 싶으면 또 쏟아지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쏟아지고 오늘도 뭐 사실 뭐 북한이 뭐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뉘앙스를 보면 악재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그렇죠. 그죠? 또 나와도 시장에서 좀 금방 소화시키는 느낌?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영구적인 위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올해의 단어가 될 정도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던 또 생각을 느낌이 해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그런 말 나올 때쯤 되면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거고 그렇죠. 지금 시장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과 물려있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손실 나도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의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돈 있으면 좀 물려도 되지 하고 싶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시장에 참여했는 투자자들이 맞아요. 피로도가 높은 사람들이 점점 좀 건강한 마인드의 투자자들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맞아요. 이제 테마 순환매가 막 일어나게 되면 그쵸. 이제 우리도 이제 종목별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영구적 위기는 위기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항상 바닥이다라는 게 느끼는 게 뭔가 시그널이 나오는데 오늘도 좀 시장에서 증권회사 좀 구조조정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네, 뭐 증권은 뭐 리서치하고 네, 뭐 법인 영업을 접는다. 네. 뭐 어느 증권사는 뭐 10%를 뭐 직원 줄인다. 뭐 네. 어느 증권사는 뭐 본부 하나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바닥이죠. 또 늘 그래요. 증권사가 영업 지원 확 늘릴 때 보면 2년 있다가 꺾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맞아요. 철수하면은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 서서 이제 바닥이 나타나. 저희 네.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금융위기 때 도 증권사 직원들 정말 피바람이 불었었는데 역시 그때가 또 바닥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변 시그널들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뭐 최악의 리스크 그런 구간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뭐 물론 사실 지금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뭐 제 고객분 중에서 정말 최악의 매매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최선의 매매였었거든요. 이게 주식이 버티면은 언젠가 기회를 주기는 줘요. 그분이 최악의 매매가 뭐였냐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팔고 LG이노텍을 바꾸셨어요. 그때까지는 최선의 매매였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는데. LG이노텍 너무 좋았으니까. 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지금은 또 최악의 매매가 됐잖아요. LG이노텍은 빠지고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은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스위칭을 해줬으면 좋은데 또 스위칭을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랑 저랑 뭐 2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본인 좀 고집이 세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전화 올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야 이거 다시 LG화 뭐로 사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전화 올 것 같거든요. 또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제도 뭐 만지하게 2차 전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2차 전지 또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오르다가 주르르도 다 밀렸잖아요. 주르르 다 밀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네. 아 오늘 뭐 카카오그룹 주들 많이 올랐죠. 실적 발표하면서 죽 빼더니만 쫙 올렸잖아요. 그리고 뭐 위메이드는 거의 뭐 상한가 네 호재 나오면서 네.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줬는데 함차장님은 오늘 좀 그런 낙폭과 대주들의 쇼커버 저희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한 어느 정도 더 진행될 거라고 당분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봐요. 지금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단에 있는 종목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카카오라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주변 분들은 다 알고 저를 방송을 오랫동안 저를 좋아해요? 추석하신 분들은 둘 중에 고르라면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예전에 핀테크 하기 전에 한번 하셔도 됩니다라는 걸 되게 오래전에 한번 4년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적이 네, 있고 네. 그 이후에 고점 찍은 이후에는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었던 종목인데 2주 전 네. 월요일에 처음으로 제가 카카오 지금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카카오를 사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요. 카카오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마이너스 30% 넘으실 거고 대부분 혹시 어쩌면 50%인 분들도 계실 거다.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기도 싫고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꼴도 보기 싫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뽑지 못할 나무라면 약을 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물타기?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물타기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물타기를 한 사람과 물타기를 안 한 사람은 이후에 너무 큰 차이가 와요. 이거 원금으로 팔라고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원래 주식이 원금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10만 원에서 샀다가 5만 원 됐었을 때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타기에서 단가가 8만 원 떨어졌었을 때 주가가 7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 원금 단가가 8만 원 된 사람이 7만 원 온 것과 10만 원에 있는 사람이 7만 원 온 것과는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낙폭과 대 많이 빠진 종목,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네. 수많은 종목들입니다라고 해서 너무 많잖아요. 반드시 물을 타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SK이노베이션 올라가는 거 보고 SKI 테크놀로지 봤는데 맞아요. 오늘 또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빈지털이다. 뭐 그렇죠. 네. 비어있는 종목,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죠. 다 털어가지고서 텅텅 비어있는 종목들을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깔아놔야 되니까 너무 없으면 네. 지수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형주들 쪽에 속하죠. 카카오, 네이버도 다 대형주들이고 지금 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너무 비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비어있는 종목들을 안 채우면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 어제 뭐 텍사스 연금 펀드 쪽에서도 뭐 중국 비중 줄이고 국내 중식 비중 늘린다. 그럼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 사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요즘 보시면 다 열어보면 아실 거예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거의 다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열어보면 쟤네들이 언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사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쇼크버스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연기금 매수. 오늘 많이 오른 것들,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것들 다 열어보시면 연기금이 꽤 맞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수급이 비어있는 쪽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골드 보기 싫고 물탈 돈은 없고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이제 쭉쭉 치고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은 카카오는 그럼 더 간다?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선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말했을 때 49,000원일 때 47,000원 잡고 가셔라. 목표 주가는 63,000원입니다. 그러면 30%니 이제 지금은 네. 거기서 단타도 나오고 네. 할 수 있다라고 본데 가지고 이 저항선을 찾는 방법만 네. 잘 사실 되게 대단한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그치. 이런 시장에서는 그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수준의 저항선 찾는 것만 아셔도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세밀한 건 그 좀 다음에 조금 더 나중에 깊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뭐 어떤 카카오 한번 함 차장님이 한번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석은 좀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제가 그럴 실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근데 증권사 직원들 방송에 나서 너무 심도 있게 얘기하면 또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강하게 권해도 안 되고 네, 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차트 요거, 여러분들도 뭐 카카오. 제 분석만 보시다가 오늘 함 차장님 분석을 보시면 좀 다른 방송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바닥에서는 ADX를 보거든요. 아. 이제 ADX라는 것이 중요한데 네네. ADX가 뭔지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네. 매도의 힘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가 요 중간 선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선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 위아래로 파란색 선 위에 있으면 매도와 힘이 더 세다. 밑에 있으면 매수 힘이 더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 매수 힘이 더 세다 이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매도의 힘이 당연히 세겠죠. 당연히 주가가 빠지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이 초록색 선은 뭐냐면 추세의 힘이에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의 힘은 약화됐어요. 그런데 추세는 여전히 계속 악셀은 발을 좀 띄었어요. 매도 악셀을. 근데 계속 앞으로는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추세가 꺾인 거예요. 쭉 빠졌네요. 추세가 바뀐 거죠. 네네. 그럼 이때가 변곡점 시그널이잖아요. 첫 번째 변곡점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물타기할 시그널을 한번 뜬 거예요. 추세가 바뀌었다는 저점이랑 게. 딱 그렇죠? 마주치네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시그널이 뭐냐면 이 언젠가는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매수가 매도보다 위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언젠가. 빨간 선과 파란 선이 크로스되는 그렇죠? 지점. 골든 크로스가 나는 날에 네. 반드시 이 추세를 꺾여 방향이 바뀌었었던 날보다 이 시점의 주가가 위에 있다면 골든크로스 날 때 이 주가가 이 가격대보다 위에 있다면 네. 저는 이날을 이제는 적극적인 물타기 시점으로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뜨고 있다. 사실 이 ADX, DI랑 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약간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깨지 않으면 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네. 추론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7,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물타기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저항점은 여기 다 아시잖아요. 65,000원 딱 봐도, 뭐 딱 봐도 여기잖아요. 지금 이거 깨지는 날이 그럼 여기였는데 여기 깨질 때 개파락으로 딱 걷더라도 너무 크게 봤구나. 네, 좀 확대를 해서 네. 보면 여기가 그쵸? 이제 지지선대 깨고 나니까 그거 깨지면서 개파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 국민이 아는 여기가 이제 63,000원, 갭매우러 간다라는 63,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63,000원이면 지금부터 10,000원 오르니까 뭐 이렇게 저항선을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부터도 거죠. 지금부터도 20%는 수익이 그렇죠. 남고 있다. 꼭 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쵸. 대응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그쵸.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종목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다 저렇게 생긴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생긴 종목. 그러니까 모두 좀 이렇게 않지만 이런 종목 뽑자로 가면 정말 수두룩백백이에요, 진짜로. 진짜 낙폭과 대주들 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뭐 예를 들면 유메이드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 소설에서 죄송합니다 유메이드 한다고 한다면 유메이드도 한번 볼까요? 아니요, 저 다른 거 자이언트 스텝. 아, 자이언트 스텝.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이런 게 더 좋아요. 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1차, 여기 2차면 뭐 22,000원 뭐 좀 좁기는 하네요.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뭐 거래 한번 터졌고 이제 골든 크로스 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추세를 잡으러 갈래나? 너는 분봉 자리 주면 한번 트레이딩 하겠다. 이제 이렇게 뭐 이런. 함차장님은 그러면 ADX 지표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ADX는 장이 추세 상승을 할 땐 1년에 한 번도 안 써요. 아. 주가가 바닥일 때만 쓰는 건데 바닥을 찾는 걸 때만 쓰는 건데 좋네요. 저는 이게 사실은 7월에 쓰고 다시는 안 쓰게 될 줄 알았죠. 아. 이 지표를 쓸 일이 없기를 바랬죠, 사실은. 아. 그런데 9월 하락에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빠져서 저점에서 이걸 보시고 뭐 이것만 맹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트는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맥스로 50%만 쓰는데 결정적으로 ADX를 쓸 수 있는 건요. 물타기 날 때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 손실 난 거 저한테 다 갖다 맡기셔서 이제 언제 물타기 할지만 알려줘를 저한테 10년 동안 맡기시는 그 고액 계좌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물타기 해달라고 시점을 알려달라고 갖다 줄 때 그때가 물타기 할 시점 아닐까 혹시? 아니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 30-40% 깜깜하면 장치장 미안해 하면 그거 다 이관하시고 그거 자산에 이제 현재 평가금의 30%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보고 그분이 저한테 넘겨왔다라는 것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 거기서 추점 잡을 때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바뀌는 시점이 어느 자리인지 저항점이 어딘지 지지점이 어딘지는 첫 번째로 남들이 아는 다 아는 것들 하고 아시면 그거는 굉장히 초보 특한 거라 솔직히 유튜브 지금 찾아보면 한 네다섯 개 보시면은 한 서너 시간 공부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워낙 바닥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카카오 오늘 그룹주들 많이 올랐더라고. 카카오 뱅크도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고요. 사실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너무 도매금으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카카오 뱅크 좀 오늘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카카오페이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다 올랐죠. 카카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카카오가 밀리다가 자회사들 딱 흐름 보니 이제 카카오 실적 딱 감안해서 이제 올랐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페이 뭐 다 카카오랑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카카오의 분위기를 따라가면 뭐 파는 시점도 거의 비슷하게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 그렇죠? 아직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좋다 이 우위를 구분할 시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더 좋다 해서 가치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순간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구분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신규 접근자라면 이왕이면 네이버를 사는 게 나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죠. 지금 좀 네이버가 더 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지주회사화 되어 있고 다 그렇죠.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네이버 PBR이 1.1배 수준. 와, 정말? 플랫폼 기업이 PBR이 1배 수준으로 오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처음 보시면 되고요. 같아,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진짜 플랫폼 기업이 1.1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네이버 엄청 싸다. 지금 기관 쪽에서 얘기들 막 도는 거는 너무 싸다. 싸도 싸도 너무 싸다. 네이버는 솔직히 제가 이제 아까는
이제 손실 분들을 위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네. 신규 진입 저는 네이버도 가능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네이버 긍정적으로 보이는 네. 게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네이버는 저는 사실 좀 보조지표를 안 보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이버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하락 추세선을 계속 타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여기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일단 이 자체가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새로 들어올 사람 새로 들어오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바닥선에서 이제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물론 이게 워낙 하락 추세선이 가파르다 보니 한 번에 뭔가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분명 지금의 거래량은 뭔가 다른 시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렇죠? 투자자가 바뀌어가면서 신뢰 있는 투자자들이 네. 들고 있다라는 손바뀜이 거죠. 생기는 거고 또 저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사우디 공주가 네이버를 그러니까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또 좋은 뉴스 스마트 빌딩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네옴시티 뭐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우디도 아마 엄청난 투자잖아요. 네. 근데 그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네옴시티 중에서 하나잖아요. 길이로 170km, 상방으로 500m라면서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이 스마트 빌딩에 대한 기대치를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제 초청을 받은 상태인데 그렇다라면 결국 네이버도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되는 거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일을 어떻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생긴 것과 바닥에서 좀 손바뀜이 일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 네이버도 절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단기 네. 좀 쌍바닥이 좀 잡혀져 있기 네.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 좀 이어간다. 그래서 다들 저더러 그러면 지금 사면 얼마에 팔까 해서 제가 20만 원은 간다 일단은. 네, 일단 20만 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뭐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그동안 좀 계속 밸류를 깎았었던 성장주 기술주들한테 새롭게 또 적금 매수가 그렇죠. 들어왔고 네. 제가 뭐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따지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렇다라면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이 유리해진다. 비제조업들이 그죠? 그래서 비제조업으로 따진다라면은 뭐 네이버만한 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최악으로 빠졌던 플랫폼 기업들이나 뭐 게임 업체들이나 그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제조업 그러니까 뭔가 제조 원가 투입이 안 되고 환율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죠? 이런 쪽들이 각광받을 시간이 그러네요.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많이 빠졌고 또 최근에 좀 약간 쇼크버성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함 차장님한테도 이제 카카오도 물어봤고 또 저도 이제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물렸어요. 그죠? 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전 국민의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물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요 부분을 좀 봤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나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그렇죠. 좋은 기회는 온다. 물타기 강력 물타기 시그널입니다. 강력 물타기 네, 시그널. 네. 아, 또 강력이니까 또 네 강력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물타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카카오 네이버는 네. 적극적으로 단가 낮추기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 네, 구간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연기금이 사고 있으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볼만 그렇죠. 하겠죠. 기다려보자고요. 네. 네 요새 보니까 낙폭과대 종목들 해당 연기금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오도 오늘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오도 그냥 낙폭과대 쇼크 볼까요? 근데 바이오는 제가 어떻게 좀 종목별로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뭐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이렇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오늘 보니까 네.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네. 뭐 그다음에 SK 코미팜 아니 SK 바이오팜이죠. 네. 그다음에 또 오늘 뭐 녹십자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 3반은 좀 쉬었죠. 네, 3반 그렇죠. 좀 쉬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뭐 ST 큐브 그다음에 네. NK 맥스 뭐 이런 것들 급등했죠. 올릭스 막 이런 것들 확실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호재만 뜨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통 제약주들 중에서 덩치 큰 놈들이 이제 뭐 쇼커버가 됐든 네, 뭐가 됐든 맞아요. 아까 앞에 네이버와 같은 맥락선에 맞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 낙폭과대만큼 그렇죠. 가장 큰 호재가 없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키워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게임주도 그럴까요? 게임주도 같은 맥락이죠. 뭐 그래서 뭐가 먼저 사실 유미드 같은 호재가
터져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게임주를 다 얘기하려면 컴투스 홀딩스 정도는 좀 10%까지는 올라줬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의 시장이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 조금 이것도 좀 각기전투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 게임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지긴 했다. 네. 고안에서는 각기전투는 해보자. 요 정도 게임주도 느낌. 제가 보니까 위메이드는 오늘 뭐 MS한테 이제 200억 네. 그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따라 네. 올라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시소프트가 언제 40만 원까지 올라왔지? 막 이런 정도로 30만 원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40만 원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30% 오른 건데 차트를 보면 뭐 올랐어?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그냥 세발 에피 정말 저 정도예요. 지금 그나마 맞아요. 좀 바닥치고 올라온 게 지금 NC소프트고 나머지는 보시면 뭐 펄어비스나 뭐 크래프톤이나 더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오늘 근데 또 그동안 또 잘 버티든 뭐 네오이즈는 또 오늘 빠지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 호재성에도 반응을 했고 또 낙폭과 대한 상태 속에서 게임주들도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역시 좀 쇼커버 이 쇼커버가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 바닥에 있는 모습 이제 팔놈은 다 팔았다 라는 의미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것이 주는 신뢰감이 상당히 크고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쪽에서 활개를 띠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해서 딱 하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활성 자금이 활성 자금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있던 자산이 맞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산으로 돼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좀 이제 테마 순환매 우리가 원했던 테마 순환매 장이 올 수 있는 시장도 좀 좋아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실도 그렇죠. 좀 만회되고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될까요? 그런 시장의 첫 시작 지점이 지금 이 지금 분위기지 않나 발을 내디딘 포인트 그렇습니다. 정도? 네. 아 그렇구나. 일단은 저도 지금 보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게임즈가 안 망하면 정말 바닥이다. 너무한다. 내년에 그러니까 신작이 다 뭐 올해 나온다고 했던 게임들이 다 내년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는 계속 지속 투자가 되겠지만 사실은 뭐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취약하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신작이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겠다. 사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온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뭐 위메이드가 최근에 사실 조금 데미지를 많이 줬었잖아요 시장에. 네 그랬다가 또 다시 또 기회의 흐름을 조금, 좀 만들어내면서 분위기 반전 시그널을 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역시 플랫폼이나 뭐 게임 뭐 이런 쪽들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반등의 룸이 좀 맞습니다. 많이 남아있다. 순환매 측면에서는 계속 이쪽 섹터에서는 기회가 계속 제공된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차장님도 보시는 거죠.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전지 네. 아침에는 완전 좋았었거든요. 네. 완전 좋다가 갑자기 우다다다다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쪽을 또 수급이 이동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쪽이 또 쭉 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끝을 모를 것 같았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막 아침에 제가 봤을 때 대주전자 나노신 소재 오르기를 또 가냐? 이랬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되더니만 줄줄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올라왔는데 또 네옴시티도 계속 가더니만 갑자기 오후에 그렇죠. 한미글로벌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른 건 악재 뭐 어쨌든데 쭉 빠졌었는데 그러면 함 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2차 전지는 쉬었다 다시 갈까요? 네옴시티도 쉬었다 다시 갈까요?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네. 2차 전지 말씀드리면 세 종목이 일단 대장 세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다 각기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SDI도 따로 가고요. SK 이노베이션 다 따로 다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딱 2차 전지라고 보려면 사실 뭐 LG화학이 대장이지만 그렇죠. 주가와 이런 시장 분위기로 보면 SDI가 가장 2차 전지답게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네. 느낌이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주 색깔이 있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한테 좀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품절주 의미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LG화학 지분을 8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외국인이 한 10% 지분을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는데도 5%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이제 느낌입니다. 이제는 네.
LG화학이 어떻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LG화학 지분을 외국인이 블록딜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외국인 지분이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럼 LG화학이 언제까지 80%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 뭐 안 팔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팔아야죠. 반드시 팔아야 유통물량이 있어야 걔네들도 외국인도 살 수 있으니까. 또 LG화학도 뭐 양극재 투자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블록딜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네요. 그래서 느낌이 이거 이제 LG화학이 이제 준비를 하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느낌.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외국인이 원하는 그런 수량을 이제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 나오는 시점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쏘아내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 솔루션이. 블록딜 뉴스 나오면 끝? 뭐 끝이라고 딱 말씀 그 상업 자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주가로만 봤을 때. 네, 주가로만 봤을 때 글쎄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네. 2차전지 플레이를 할 거면은 이제는 좀 네. SDI에 집중해서 보고 SDI.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SDI가 오늘 추격하지 마십시오. 추격할 자리는 아닙니다. 네. 현대미포에서는 11만 원대랑 느낌이 비슷하다 해서 틀림없이 매수 기회를 찬스를 줄 것이다. 뭐 65만 원 선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나의 순서를 기다려 보자. 뭐 아니면 네.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때 네. 가서 또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 차장님은 SDI가 원픽?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서는 SDI 원픽이에요. 한번 차트 보면서 얼마까지 차트 분석을 생각해볼까요? 차트 분석을 해서 뭐 나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폐배터리라던가 그다음에 사실 뭐 ESS 친환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 ESS 쪽도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ESS와 관련돼서 가장 잘 좀 탄탄하게 준비되어 네.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완전히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SDI는 그쪽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도 미국 향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친환경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LG화학 갈 때 못 가 LG 에너지 솔루션 갈 동안 못 갔었던 그쵸? 것이 일단 분노의 샷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뭐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뭐 여기서 마지막 불꽃이 끝났다 이런 상황은 아니니 네네. 지금 주봉입니다. 네. 주봉상 안전한 페이스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2차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잡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 뭐 이거는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격인데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주봉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추격 매수에 대한 유혹에서 조금 좀 자유로워질 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오면은 그러면 한 얼마 정도에서 사볼까요? 여기 갭매우로 내려올 때 사볼까요? 뭐 저는 65만 원 준다면 이 자리까지 온다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야 60만 원까지 빠진다 소리야? 뭐 이렇게 들으실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여러 가지 거기까지 온다면 또 그런 이유가 또 시장에 등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느낌은 안 올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어떤 조정을 주고 어디에서 변점을 만드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충분히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가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네. 대로 SDI 좀 많이 올랐었고 지금 21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1선과의 좀 이격을 줄이는 그렇죠.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잖아요. 이격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내려와서 찍고 가느냐, 위에서 버티면서 20에서 올라올 그렇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모양이 그러니까 21선과의 이격이 줄어든 시점을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뭐 여기서 버티다가 뭐 21선이 여기 정도 뭐 올라왔을 때 찍고 올라갈 수도 네. 있으니까 뭐 결정적으로 여기 갭이 있는 구간 한 68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일단은 좀 SDI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본적으로 실적 면에 있어서 일단 좀 SDI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 선호하네요. 근데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팔고 있네요. 왜 파나? 뭐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게 돼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네.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은 신났다고 팔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는 팔고 코스닥을 사고 외국인은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를 사고 기관은 양쪽 다 팔고. 이게 참 기관이 좀 손발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좀 기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연기금도 마찬가지인 게 많이 올라온 건 좀 팔고 많이 빠진 건 다시 채워놓고 저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쇼크버 대응을 좀 맞아요. 계속 연기금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은 좀 사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외국인 자금은 국내 시장으로 중국에서 뺀 자금을 계속 유입시켜야 되니 그렇죠. 그 맞습니다. 자금을 사다 보니 결국은 섹터 대장주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네. 이쪽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걸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요번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함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과대주도 다 시총이 상위 종목에 있고 업종 대표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쪽들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LG화학,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다 2차전지가 걸쳐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을 계속 대응을 했었는데, 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화학주들이 진짜 화학주. 이쪽이 버린카드 중에 버린카드잖아요. 네. 그죠?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뭐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하다못해 이제 LG화학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이쪽도 약간 느낌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조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느낌이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느낌으로 이제 화학주, 그러니까 화학주도 너무 많이 빠져서 거의 안망하면 바닥이다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쇼크버더라고요. 화학주들 저 봤더니 알게 모르게 기관이 엄청 샀더라고요. 쭉쭉쭉쭉 사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학주들도 다 열어보시면 대형주들은 다 기관 매수가 좋아 있고, 특히 연기금 매수세. 그러니까 연기금은 그동안 버렸던 거를 죽는 데 열중을 하고,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열중을 하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겹쳐지는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쉬더라도 다시 더 가는데, 네. 사장님은 원픽은 SDI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네옴시티는? 아, 네옴시티는 사실은, 조금 큰 그림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테마성으로, 근데 사실 한미글로벌이 테마인가 실질수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할 부분이 좀 다르긴 네. 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빈살만이 방한을 하면 그 전후가 단기 꼭지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전에 그렇죠. 불을 뿜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전 변동성 확대 구간이에요. 그렇죠.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대선 테마주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확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어 엔지니어링도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솔직히 시간에서 30% 3번도 올라가더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들이 가더라고요. 진짜로. 뭐 유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힐인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제 네네. 다 하죠. 근데 이게 그 어떤 테마의 버블이라는 게 마지막 불꽃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하락도 마지막 하락이 제일 그렇죠,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뭐 네옴시티에 대해서 그 종목들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좀 그러면 보여집니다. 네옴시티 실제 수혜주라고 하는 그런 감리업체들이라든지 뭐 시공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행사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말로 수혜를 받는다 치면 대응주 단에서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현대건설인데. 저는 지금 거의 솔직히 현대건설은 거의 좀 스톰바이 외치고 있는 아, 상황이에요. 저도 빠지기만 하면 사서 모으세요. 우리 그럼 왜 좋은지 하나씩 한번 서로 한번 나눠서 먼저 하나 얘기하세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먼저. 아, 저는 사실 현대건설 뭐 원전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아. 그다음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원전.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네옴시티로도 보면. 현대건설은 뭐 거의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빠질 때마다 이거는 모아야 맞아요. 된다. 실적 발표 박살난 거 찍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짧게 가깝게 보면 뭐 전쟁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네옴시티도 뭐 시작은 언젠가 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전도 뭐 한 2년 걸린다고는 하더만요. 계약서 도장 찍으려면. 그것도 이제 이게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 나중에. 그렇죠. 사이클이. 그래서 저는 건설 중에서는 현대건설 원픽이다. 그 모든 걸 볼 때 네. 수혜주. 그거하고 저는 이제 기계. 건설 기계 쪽들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도 제가 계속 좋게 보는 종목인데 실적 나오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 건도 그렇고 네옴도 그렇고 한 뭐라든지 간에 기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없이 그렇죠, 안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질 수혜는 건설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섹터하고 맞습니다. 뭐 근데 전력선들은 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근데 이쪽 다 인프라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요런 실질적인 우량주들을 좀 맞습니다. 선별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나중에 조정 받을 때 좀 모아두시면 이게 또 경기 민감주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다음에 또 지금 국내에서 건설 최악이잖아요. 최악이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해외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빠져있기도 하고 네. 결국은 수혜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요 세 개 안에서 저는 좀 고르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면 함차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트레이딩은 다 낙폭과대에서 할 거예요. 트레이딩은 전략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부터 사는 것처럼 제 포트폴리오에 큰 기둥부터
큰 나무부터 심어야 네.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고 그 중에 네. 하나가 대표적인 현대 건설인데 아까 원전 말씀드렸던 원전 네.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 원전이 지금 이제 가게 되면은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주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그렇죠. 네네. 그 밑에 원래 이제 기본 시공은 건설이 그렇죠. 가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이제 이것이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제 삼성물산 이제 3파전인데 과거 경험이 있었던 과거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렇죠.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앞에 거는 그렇죠. 이게 원래 두 개였어요. 이거 원전 얘기가 저는 이 기사들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좀 심해요. 맞아. 이게 원전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나?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간 것처럼 쓴 거예요. 제가 한참 봤는데 그쵸. 체코가 왔을 때 아니면 폴란드가 와서 다음 거 서명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기사는 없는 거예요. 기사에는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쓰면 안 그죠? 되는데 정말 기사들이 진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날 뭐라 했냐면 오늘 빠지면 사셔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랬어요. 네네. 왜냐하면 체코, 폴란드가 와서 이제 두 번째 거 수주 사인할 거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거 기사 조금 진짜 좀 굉장히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섯 개 찾아보면 내용도 다 똑같아요. 복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오픈된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1차 수주 가져갔잖아요. 1단계 그쵸. 수주. 근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합격하기로 했는데 뒤통수 맞아. 맞은 거 아니냐. 그쵸. 뒤통수 맞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전 세계 이제 원전이 다 글로벌 경쟁력이 다섯 개 나라잖아요. 네네. 중국, 러시아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간격 경쟁력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인데 미묘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던 게 중국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올해 초에 네. EU 집행위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럽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선 중국을 배제해야 된다는 결정이 네. 있었어요. 그때 친환경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했는데 그 뉴스에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이제 한미 양국 간에 없으니 그쵸. 얘네가 기술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기술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원전 기술력은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맞아요. 한국이 괜찮아요. 웨스팅하우스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단계 수출을 받고 밑에 맞아요. 거를 하청을 받을 텐데 그쵸. 그때 와서 현대건설도 만났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그쵸. 둘이 그때 뭐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 건설 걔네 시공 4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이것을 현대건설이 받을 가능성도 맞아요.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실질 수혜가 현대건설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누가 되든지 간에 들어간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오늘 때 기사가 또 그렇게 났잖아요. 저 서명까지는 1년에서 2년 걸려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새 정말 기사 플레이가 보고 있으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때 뭐 빈살만 안 온다 그러면서 막 급락하고 그죠 아시죠? 근데 지금 또 온다 그러면서 또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빈살만 오고 안 오고가 정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진짜 그럴 정도로 정말 기사에 또 시장에 다 민감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좀 안 좋은 정말 바닥을 드러낸 섹터에서 지금 호재를 보면서 많이 오르고 가볍게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 둘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이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미래의 실적에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조정을 받으면 잘 선별했다가 저가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건설주 조금만 제가 플러스 알파할게요. 네. 현대건설 워낙 좋아하니까. 네. 오늘 그 KB 리포트 중에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게 뭐 이그전이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서 네네. 뭐라고 오늘 썼냐면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던 걸 아주 정리는 돼 있었는데 네.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분이. 네네. 코로나 때 B2C였다. 돈을 개인한테 직접 사줬잖아요. 그렇게 네. 경기 부양을 한 거죠. 네네. 앞으로 세상은 B2B다. 정부 지원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 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재정 투자고 인프라 네. 투자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바이든도 인프라 투자. 그렇죠. 무조건 인프라 투자다. 공화당으로 바뀌어도 이거는 글로벌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맞습니다. 돈을 뿌려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그쵸?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실질 경기에 대한 이제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재정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것 중에 제가 특이했던 게 예전에는 글로벌 세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남미에서 원자재 나오고 그쵸. 중국이 생산하고 분업화돼 있었죠. 그렇죠. 분업화돼 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각계전투예요. 자가 생존이에요. 그쵸. 그래서 공장을
각자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지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다는 니네 거 짓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각자 거점을 각자 다 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건설의 수요가, 플랜트의 수요가 늘어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막 이것 때문에 엄청 좋아진다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그게 현실화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근데 또 뭐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중복 투자가 너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센스 있으세요. 그 말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이후에 올 때 위기는 공급가인 위기가 올 것이다. 그쵸. 이 세상에 그 아까 영원한 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는 공급가인 위기가 오고 공급가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대공황이 공급가인 때 왔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오는 위기는 아마 그것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걸 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공급광역으로 가는 세상을 준비해야 될 때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좀 역설이긴 하죠. 그 이유가 공급광역이 와서 경기민감주가 이번에 초황 만약에 우리 시나리오대로 네옴시티처럼 이렇게 돼서 막 해서 경기민감주들이 초황 버블을 찍고 그 이후에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지금 진짜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위기가 향후에는 또 공급 과잉의 위기로 오네. 맞죠. 뭐.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그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절대 눈 앞에만 보고도 네, 너무 바쁘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배춧값 많이 오르면 배추 너도나도 다 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추밭 다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단기 뭐 1년 사이클로 올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은 함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현상 때문에 각자 네. 나라에서 내가 먹을 거는 자급자족하겠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 만들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넘치는 과잉으로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경제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온다면 경기 민감주가 그러니까 최대 수요가 될 것이다. 향후에 이제 경제 그렇습니다. 타격은 공급 과잉에서 온다. 그 얘기는 지금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지금 경기민감주 좋다라는 걸 얘기해요. 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AI가 인공지능 AI가 시장을 예측했는데 2018년부터 예측을 했대요. 잘 맞힌대요 진짜로. 2022년에 저점이 오고 아니 22년에 제일 많이 빠지고 서서히 바닥을 잡아서 2024년에 바닥을 찍고 그래요? 그렇대요 AI가.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8년 동안 초대박당이 초대한 호황이 온다. 네, 네. 그 뒤에 8년 동안 네. 우리 한 1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건가요? 아, 10년만 그러니까, 좋아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영업직으로서 큰 결혼 바뀌지 않아요. 제가 큰 틀을 보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 이러면 큰 문제 나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거는 미국 내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늘려서 이제 이 어떤 이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이것을 버텨낼 체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인플레라는 잡혔고 이 금리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이클이 아마 내년 말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24년부터 금리를 서서히 조금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2024년으로 보고 있는데. AI 머리 좋네. 제가 저를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AI가 딱 맞췄잖아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시장은 막 엄청나게 이게 좋지는 않겠지만 영업 필드 입장에서 트레이딩으로 해볼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내년 시장의 저는 핵심이고. 여기에 유동원 상무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 유동원 상무님은 또 한 2년 있다가 지금 안 좋아지더라고. 그때까지 주식하다가 막 팔으라고 방송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분 말씀에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세상이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건 하나예요. 속도가 달라졌어요. 그쵸. 돈을 푸는 속도, 시장에 반영되는 맞아요. 속도, 침체가 반영되는 속도가 우리한테 적응할 시간을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서 그분은 그러면 2024년까지 반등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난상토론 지금은 한번. 네. 진짜 제가 봐도 이 금리의 속도 그 다음에 환율의 속도. 이 속도에 시장이 적응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고 유럽도 문제가 네. 생기고 영국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또 미국은 지금의 고환율과 달러 강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고 중국을 그렇죠. 길들이고 유럽의 힘을 빼고 결국은 나중에
다 우리 미국한테 굽신굽신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뭐 그걸 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모론적으로 봤을 노리는 때 거죠. 네. 음모론이 아니라 대놓고 하는데 뭐 이제는 그러니까, 노리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은 미국으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자급자족의 시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보면 참 불리하네요. 자급자족을 할 만큼 뭔가가 없잖아요. 어, 근데 또 우리는 최대의 기회죠. 전 세계 한 나라 국가의 모든 산업이 다 있는 나라 우리나라 원탑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최고의 시장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수출에 대해서도 저는 뭐 충분히 저는 기회라고 아,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는 뭐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이제 그 미국이 길들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전 세계가 이제는 중국 아니면 미국이에요. 줄을 서 수밖에 줄 없어요. 줄을 서야 되면 미국에 서야 되면. 된다고 다들 난리던데요.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또 네. 정치적인 그쪽인 성향인 분도 그래도 네. 경제는 미국 사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네, 너무나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네, 네. 지금 현재 경제의 패권의 주제를 봤었을 때 진짜 저는 한 8대2로 봤는데 이제는 7대3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많이 컸어요. 하지만 절대로 까불다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시진핑 들으면 안 돼. 아직은 미국의 이제 주도권을 네. 가지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시장도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재집권하고 난 뒤부터 빠르게 중국을 손절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뭐 돈도 많이 빼고 있고 중국의 부자들도 탈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에 있는 중국 관련 주들이 정말 여기가 또 지금 땅굴을 이제 파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진짜. 시진핑 중국이 대단한 게 그 당대회 끝난 날 중국 박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그 당대회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주식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과격한 매도 하지 말 것이라고 보고서를 지침을 내렸어요. 네, 팔지 말으라고. 펀드 매니저는 한 주라도 파실 수 있어요? 내가 매니저면 전 한 주도 못 팔아요. 그렇죠. 혹시 나는 조금 팔았는데 장이 폭락을 했어 봐. 그럼 저는 그냥 먹어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어떤 이런 이것을 어떤 짰었던 거는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했을 테니 그날 이제 다 쏟아서 나온 거죠. 그쵸. 끝나자마자. 이게 참 공산당이 무서운 것 같아요. 다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조절을 하다 보니 뭐 중국의 지표들을 다 못 믿는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시진핑으로 인해서 민심이 조금 악화됐다. 뭐 중국에서도 뭐 계속 좀 약간 반대 세력들도 뭐 그런 규합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시위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금 상황인데 결국은 시진핑도 지금의 봉쇄 정책을 내년 한 2분기쯤에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 레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그 망가진 국내 소비주들은 그때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 소비주는 계속 좋다 하면은 밀리고 가는 거 한다면 됐다, 코로나 끝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갈만했더니 다시 시진핑 딱 되고 나니까 다시 또 급락이잖아요. 오늘도 하락하는 걸 보니까 막 호텔실라 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숨만 나오면서 해서 여기는 지금 아직 단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시점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사실 시진핑이 사실 올해는 시진핑 정권이 계속 좋아할 거야. 부양책을 계속 썼다가 이젠 연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변심을 할 거라는 게 시장의 리스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군기를 잡을 필요가 무슨 이미 막 잡고 있지 않아요? 무슨 따고 그 끌려나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빠르다 대단하구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회주의 체계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되자마자 이 군기 잡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청이 네, 공산주의자들은 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수급에 대한 수혜는 보고 있죠. 아 그렇죠. 중국 그렇죠. 중국 팔아서. 네. 근데 그 수급에 대한 수혜를 대형주들만 보고 중국 관련 주들을 거꾸로 지금 아니죠. 있으니까. 일단은 다 이거 순차대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유유서죠. 맞아요. 삼성전자 가신 다음에 엘진솔을 가셔야 되고 형님 가고 동생 가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기다리면 제 차례 다 옵니다. 맞아요. 이 시장이에요 진짜. 기다리면 맞아요. 제 차례 와요. 기다리면 정말 팔 기회 주고요. 차례가 와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차례는 안 올 것 같아서 차례를 기다리다 참다가 바꿔 타면은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와. 차례가 그럼 그때는 정말 환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고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네. 중국에서 뭐 빠져나온 돈들 뭐 인도라든지 뭐 대만 우리나라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뭐 20조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물이라는 게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
저 그렇죠. 바닥까지도 그렇죠. 이제 흘러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의 시간. 근데 이 대형주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또 중형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까지 또 대형주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들실라고 소형주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대형주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섹터가 지금은 아직까지 힘이 안 오고 있을 뿐인 거고, 뭐 이쪽도 결국은 게임주들이라든지 아까 네. 카카오나 네이버가 겪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조금 힘든 시기지만 네. 결국은 나중에 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또 최근에 좀 소비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화장품 지식들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뭐 광분제 얘기 나오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또 오늘 코로나가 많이 늘었다 보다니까 뭐 7차 유행 얘기 나오니까 네. 오늘 뭐 면세점 말고 호텔신라만 좀 빠지고 그다음에 뭐 여행주 좀 빠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또 그렇죠. 이것도 버텨야죠.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럼요. 리오프닝도 일단은 버티시고 호텔 실라만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님 승진하면서 조금 힘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진 쪽이 좀 파워가 조금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호텔 실라 지금 미끄러질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냐고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사실, 그 외에는 다른 네, 것들은 맞아요. 좀 기다려볼 수 있다. 호텔 실라 리포트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호텔이 실적 견인해서 괜찮다. 그럼요. 맞아요. 선방했다 뭐 이러면서 7만 원대에서도 계속 좋은 리포트 나왔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저렇게 네. 되니까 조금만 네. 개별 이슈다 그렇게라고 네. 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소비주들도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할까요? 내일 새벽에 결전의 날입니다. 그렇죠. 파월이 뭐 물론 시장의 비친화적인 얘기를 크게 지금에 와서 막 하진 않겠죠? 어떻게 할 것? 함 차장님은 파월이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뭐 예상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대치는 맨날 강강강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좀 지켜보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거 다. 돈을 푼다라는 게 빚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미래 세금 수익을 지금 땡겨와서 빚잔치를 한다라는 건데 네네. 금리를 올리면 큰일이 나죠. 일본이 금리가 묶여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틀이거든요. 한없이 돈을 찍고 있으니까 일본이. 미국이 뿌리는 돈이 얼만데 6% 막 얘기 나올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했는데 결국 앨런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파월이 올해 연준 발표 중에 이번 내일이 가장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애매하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래 버리다가 뻔한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50bp 올리고 말어 이렇게 발표하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추도박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75BP를 안 올릴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마라. 애매모호한 대신 매파적이면서 애매모호한 말을 하게 되면 한번 충격파를 받겠죠. 하지만 그 하락은 이 직전에 저점을 왜냐하면 이전에 아닐 것 같은데 매파 발언하면 저점 깨고 또 매파 발언해서 저점 깨고 그랬잖아요. 실패 안 깨 나오고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뒤통수 잘 방어했었다가 마지막 뒤통수를 진짜 세게 맞아갖고 뭐 어쨌든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 정도면 진짜 바닥이다 생각하는 데서 질렀는데 마지막 하락인데 그 마지막 하락 구간이 여태까지 빠졌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원래. 그렇죠 맞아요. 주식시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이번 타격을 많이 정말 네. 고통스러운 타격이었죠. 자 근데 이번에 그걸 얘기를 한다 해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5% 이상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는 인지를 해버렸어요 시장에서. 니네 이자 감당 안 될 걸 이것을 인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과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면 한 번에 충격파는 있겠지만 이번은 직전 저점을 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유럽 CPI 그 발표를 났었으면 그날 박살났어야 되는데 나스닥 1.몇 그렇죠. 프로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고 해서 파월은 생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충격으로 끝날 것이 이제 제가 시장 바라보는. 뭐 함 차장님 말씀은
지가 매파적이 봤다 더 매파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빠지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뭐 내일 하루 만에 빠지면 그때 저점에 바로 사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다우지수 보면요. 네네.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죠. 염두에 네, 진짜 염두에 두셔야 돼서 내 거 보면 그거지만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 빠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맞으면 다 맞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조금 쉬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 올라갈 땐 이번에 했던 네.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더 이상적인 시장의 그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확실히 좀 시장이 좀 전환됐다라는 그렇죠, 느낌 받을 맞습니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사실 확실히. 지금 뭐 미국도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확실히 강한 확실히 세죠. 우리도 그렇죠.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강한 것처럼 네. 미국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하원은 일단 공화당이고 상원도 공화당이 우세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8일 날에 이제 중간 선거인데 그 이전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파월 진짜 좀 생각이 깊을 것 같아요. 가장 스트레스 받을 네, 이거 어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번에는 뭐 누가 뭐래도 0.75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파월이 12월까지 보고 12월 이제 네. CPI 지표까지 보고 결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 뭐 일단 한 달 벌었네요. 네. 그렇죠. 일단 한 달 벌고 네. 그 사이에 만약에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좀 위세다 그러면은 상황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게 지금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거나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제 빅테크 메가테크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공화당이 좀 우세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느낌. 사실 뭐 바이든 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우세하게 되면은 지금의 바이든 정책을 이제 더 밀어붙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시장에 오늘도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큰 업종.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네, 따지니까. 맞아요. 비슷해요. 네. 그렇게 피해가 큰 업종 쪽으로 이제 시장에 돈이 스며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파월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언이 나오든지 간에 충격파가 있어도 시장은 또 다시 흡수를 할 것이다.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흡수할 것이다. 네. 뭐 만약에 시장이 좋아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좀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불을 뿜으면 그때 한번 팔아줘야 되겠죠? 글쎄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불을 뿜는 게 다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우리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런 자리에 맞아. 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다. 그래서 다 진짜 정말 맛이 갔어요. 다 거기 미국 기업들도 다 거기 그런 자리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뭐 그런 것들 다 손잡고 4, 5% 오르면 지수가 3% 오를 텐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이것이 뭐 꼭지 왔다 뭐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호재성 발언을 해줘서 시장이 와 오르게 되면은 뭐 한 번의 슈팅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눌림목 이후에 시장은 좀 오히려 또 전환할 네,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 그렇죠. 사실 제가 봐도 미국의 CPI는 지난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서서히 꺾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정답이에요. 12월에 발표되는 CPI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또 내년 3월 되면 내년 1분기 때 발표되는 네. 것들은 그때가 또 코로나 시대랑 또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역시 또 여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지표를 보면서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표가 당연히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좋아졌네? 그러면서 스탠스를 맞습니다. 좁혀가도 욕은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죠? 지표가 좋아져서 내가 스탠스를 줄이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겠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내일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려도 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CPI는 네. 꺾일 게 누가 봐도 뻔하니까. 네. 기분 좋아졌어요. 지금. 11월, 12월 달 CPI는 사실 조금 컨센서스를 얼마에 두냐가 좀 문제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 느낌적인 느낌의 숫자를 여러분들도 CPI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좀 믿고 본다라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장이 좀 빠져도 믿고 가는 CPI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종목을 예. 저가에서 접근하는 예. 전략이 지금의 예. 그동안에 손실 봤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걸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하면서
시장 방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빠지게 되면 뭐 저가의 매수라는 말은 뭐 사실 쓸모가 없어지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그랬거든요. 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올라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결론으로 꽉 짜서 얘기하면 네. 많이 빠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요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내 종목 정말 50% 넘게 빠진 종목들이 있다면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일단은 관리할 시장이고 CPI, 뭐 물가 이런 인플레 연준들이 시장에서 악재는 이미 충분히 시장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연준이 매파적이다 하더라도 이 앞전을 부러뜨릴 상황은 아닌 거로 보인다. 요 정도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지금 낙폭과 대주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함 차장님이 다음번에 낙폭과 대주 중에서 뭔가 다시 또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섹터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럴 때 종목을 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소설을 쓰게 되고 맹신하게 그쵸, 되거든요. 그쵸. 지금은 기계적으로 대응을 그냥 사가지고 저항선 부딪히면 무조건 팔고 지지선 깨면 빠지면 그냥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거지. 이거의 최우선이지. 여기서 오 얘네 갖고 있는 게 이런 기술력이 있대. 올라가면은 그 기술력이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그거는 지금 아니다. 그렇게 대응할 시장은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순환매 과정인 관점에서 시장을 봤을 때 시총이 크고 안 올라오고 그런 섹터가 있다면은 대응해 볼 만한데 그런 섹터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정말 이번 상승장에서 안 올라가고 많이 쉬었는데 그래도 시총이 큰 종목들 보니까 자동차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쪽들은 거의 안 올라왔더라고요. 자동차는 안 돼요. 안 될까요? 자동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동차까지 올라가 버리면 오 시장이 너무 빠른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너무 빠른데 자동차까지 올라간다고?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주식은 왜 이래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조금 자동차는 좀 더 쉴까요? 아 쉰다? 단기 최근에 이제 9월부터 하락장에서 제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낙폭과대 종목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빠진 정도의 낙폭과대가 아니에요. 저고점에서 막 진짜 고점되면 자동차는 빠진 정도도 아니다. 이거는 네, 이번 하락파를 맞은 거라서 네.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앞전에 종목들 게임주, 자이언티스트, 위메이드 네, 뭐 그 정도는 빠져야 이런, 빠진 거다. 네, 그렇죠. 그 정도 빠져야 지금 안 보고 사는 거지. 기아차 현대를 지금 차트 분석해서 뭐 저점 잡는다 이건 네.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그 우리 연변에서는 뭐 이 정도 빠진 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너무 수준의 문제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럼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시간적 여유 두고 네, 기다려야 된다. 별개 이슈로 봐야 된다. 요새 보니까 그래도 막 만도 같은 애들은 꽉 올라오더라고요. 실적 발표한 대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들은 또 다른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저는 혹시 그래서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면서 이번에 또 자동차가 좀 올라주면서 지수를 올려줄까 싶어서 오늘 좀 째려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조금 옷장 들어서 낙폭을 좀 많이 하면서 보합이 붙이길래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 대응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으로 가잖아요. 소부장 다 따라갔어야 돼요. 그렇죠. 2차전지가 이렇게 LG, 엔솔 이렇게 세 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소재주 막 저 밑에는 소형주들 다 따라갔어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게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기계적 대응, 차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낙폭과대주 아니면 시총 상위주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대로 그런 쪽으로 순환매 대응하시면서 네. 지금의 시장을 보내시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 그다음에 또 손실을 만회할 수 네, 있는 시간. 저도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이제 매매해볼 만한 네.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네. 뭔가 용기가 생기나? 뭐 그런 전투력이 네, 올라가는 네, 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전투력이 없었었는데 그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지금 시장 바뀌는 걸 보니까 전투력이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너무 아휴 저 몰라봐야 얼마나 올랐겠어 아직도 멀었다 팔려면 멀었다 뭐 제 옆에 있는 직원이라더라고 위메이드 그렇게 올라서도 아직도 마이너스 60%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투력이 상실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조금 파워업을 하셔서. 맞아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올라왔으면 팔아서 또 다음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서 계속 시장을 따라가시면 분명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네. 시간과 기회가 계속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지수도 많이 올랐고 개인적으로 좀 지수도 저항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2330에서 저는 350이 1차 저항이라고 봤고 네. 여기를 뚫어서 2380에서 2400 정도 가면 여기가 좀 한번 매도 포인트다라고 네, 네,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함 차장님 말씀대로 내일 아침에 결과가 안 좋아서 혹여 시장이 빠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대응을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제 마인드입니다. 너무 너무 잘해 주셔서 역시 야 내가 오늘 참 너무 너무 즐겁게 이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저 원래 사실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말 맞습니다. 웃으면서 방송하면은 그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주식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웃고 저희 방송을 보면서 지금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웃었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같이 조금 네. 기분 좋게 앞으로의 시장을 좀 맞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함 차장님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